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변이 확산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원어민 강사를 고리로 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85명이 감염됐고 어린 학생들에게 번지고 있어 일대 학원과 학교가 비상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어린이 영어학원. 지난 22일 원어민 강사가 처음 확진된 뒤 이 학원에서만 강사와 원생 등 3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이 강사를 포함해 원어민 강사 6명이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모임한 뒤 이들이 근무하는 일산과 부천, 의정부 등 경기도 일대 학원 5곳으로 번져 관련 확진자가 80명 넘게 나왔습니다. 당시 모임을 가졌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어학원 대상으로 신속하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된 원생 대부분은 유초등학생으로 학원마다 정원이 수백 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도내 원어민 강사 3천여 명에 대해 PCR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음성이라 속이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분당학원 강사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57명으로 11개월 만에 최다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내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